우리 동네의 북카페. 오늘 찾은 곳은 도심 속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청동입니다. 이곳에는 고개를 돌리면 개성만점 가게들이 골목마다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물찾기처럼 새로운 가게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북카페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 하나. 그냥 보기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북카페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여행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익히 알려진 나라들부터 생소한 이름의 나라들까지 다양한 지역들의 여행서적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죠. 내면으로 여행이든 아니면 세상 밖으로 여행이든 자기가 현재 이제 위치한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공간적인 아니면 시간적인 좌표를 좀 준다는 의미에서 여행은 꼭 필요하다고 보죠. 그리고 이 북카페가 특별한 이유로 도서관처럼 책을 대여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아쉬울 게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특별한 우체통이 있는데요. 나이와 성별만 정한 누군가에게 설레는 마음을 담아 쓰는 편지는 여행지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쓴 편지는 이 북카페를 방문하는 다른 이에게 깜짝 선물이 되는 한편 마음을 이어나가는 편지를 또 다른 이에게도 쓸 수 있죠. 이외에도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음악회가 열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북카페를 찾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그래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여행을 온 설렘과 휴식을 취하는 편안한 기분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지금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책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